겨울철에 잡아얼린 동태, 3, 4월 봄에 잡히는 진태. 알라고서리 살이 별로 없어 뼈만 남다시피 한 끝에 냉동이 안된 생태. 겨울에 눈 맞아가면 얼었다 녹았다 만일 황태. 연거리 어디 갔니? 그물태, 낚시태, 막물태, 외태, 바람태, 애기태. 노가리는 앵치. 이 밖에도 그 잡는 방법에 따라 지방에 따라 그 이름 뭐가 그리 많은지. 에? 연거리 왔니? 문어는 언제 안 왔니? 아바이! 아바이 밥 잡섰어! 명태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젓. 누나는 그걸 술안주 하고 개긴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릴 없는 명태. 그 기름으로는 또 약용으로도 쓰인대지요.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. 그대 너무 아름다워요. 그대 너무 부드러워요. 그대 너무 맛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명태, 그 말의 유래 중에 조선시대 함경도 명천 지방에 사는 태시성의 어부가 처음 잡아 해설이 명천의 명자 태시성을 딴 태자. 명태랑 횟돼지니 참가 알완지. 이게 무슨 소리야? 잡아 어린 동태, 3, 4월 봄에 잡히는 진태. 알라고서리 살이 별로 없어 뼈만 남다시피 한 끝에 냉동이 안된 생태. 겨울에 눈 맞아가면 얼었다 녹았다 만일 황태. 연거리 어디 갔니? 그물태, 낚시태, 막물태, 외태, 바람태, 애기태. 노가리는 앵치. 이 밖에도 그 잡는 방법에 따라 지방에 따라 그 이름 뭐가 그리 많은지. 에? 연거리 왔니? 문어는 언제 안 왔니? 아바이! 아바이 밥 잡섰어! 명태
명예라고.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.